학부모께서 다른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심장한 질문인데요. 학부모가 왜 다른 애들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엄마 보기에 애가 나쁜 애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얘네들이 우울한 애들이거든요. 우울한 애들은 다른 친구의 우울한 냄새를 기막히게 맡아. 그래서 지나쳐서 어떻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와서 고1이면 서로 몰라야 되잖아. 다른 학교에서 왔어. 그런데 우울한 애들은 그 다음날로 다 짝하라고 그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도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으로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단으로 영상을 넘겨드립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다른 학부모님하고 옛날처럼 소 닭 보듯 하면 절대 안 돼요. 학부모님들 무서워.